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유리식과 무리식 이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먼저 유리식 계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분수죠? 분수로 된 식. 책에 여러 가지 성질들이 설명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자, 분수로 되어 있는 어떤 다항식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겁니다. 사용되는 원칙이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이제 통분입니다, 통분. 자, 통분하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 숫자로 되어 있으면 되게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우리 계산 어떻게 하죠? 어? 분모가 2가 3이니까, 어떻게? 뭘 이용해서? 그렇죠. 최소 공배수를 찾아서. 자, 분모를 최소 공배수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2와 3의 최소 공배수는 뭐가 됩니까? 2의 배수와 3의 배수, 처음으로 만나는 애, 6이죠, 그쵸? 6으로 만들어서, 1을 갖다 6으로 3. 얘를 6분의 2. 분모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 그치? 이런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 이제 움직이는 변수에 대해서. 즉, 다항식일 때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X.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럼 X와 X 플러스의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자, 이건 지금 공통된 부분. 저번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잖아. 어떤 두 수가 있는데, 어떤 두 수가 이런 식으로 최소 공배수를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이게 최대 공약수가 된다 그랬고, 미안합니다. 이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나타낸다? 최대 공약수를 L이라고 한다면, 최소 공배수를 최대 공약수에다가 나머지 부분들을 곱해서 만든다 그랬죠? 요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공통된 부분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1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지가. 그러니까 얘는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고, X 플러스 2 이렇게. 여기는 이제 X 플러스 2가 곱해지고, 여기는 X가 곱해지니까, 이렇게 정리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토탈, XX 플러스 2, EX 플러스 2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되는 거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좀더 복잡하게, XX 플러스 1분의 1, X 플러스 1, X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지금 최대 공약수, 공통으로 최대한 들어가 있는 게 뭡니까? X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이게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하면 돼? 나머지 X와 X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X 플러스 1, X 플러스 2니까, 자, 앞에 있는 애는 뭐가 곱해져, 여기? X 플러스 2. 뒤에는 뭐가 곱해져? X가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인데, 여기가 2X 플러스니까 2 묶이고 X 플러스 1이 되니까, X 플러스 이렇게 지워져서, 이쁘게,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기본적인 원리다, 이거야.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기 1번, 2번, 3번에서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알고 있겠죠? 그렇죠? 이 통분의 원리를 기억하시고, 이 반대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반대 과정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부분분수라고. 부분분수. 이건 뭐냐? 자, 이거는 지금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거잖아. 그치? 이건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일단 부분분수의 원리를 설명하면은, 자, a 곱하기 b분의 1이 되면은요, 이 두 수의 차이만큼을 갖다가 밖으로 빼주시고, 그 다음에 작은 거 순서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통분해 보면 되겠죠? 통분하면 ab 분의 b 빼기 a니까 지워지니까 ab분의 1 맞잖아요. 그치? 자, 이거랑 합쳐져 있는 걸 분리시키는 걸 부분분수라 그러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걸 왜, 언제 쓰느냐? 자,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반대로. 자, 요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X 플러스 1인데, 이것처럼 두 덩어리가 아니라, 겁나 많은 거야, 덩어리가. 자,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 그 다음,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건데, 뭐, 공간이 없으니까, 칠판이 조그마하니까, 세 개만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이걸 통분하려면 최소 공배수를 찾아봅시다. 이세 개의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될까요? 세개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 지금? 없잖아, 그치? 그럼 결론적으로 이건 뭐냐면, X랑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을 다 곱해야 돼. 즉, 분모가 4차식이 되고, 분자들은 다 2차식이 되니까 계산하기가 굉장히 복잡해진다. 근데 이게 세 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 많아진다고 생각해봐. 복잡하겠지, 그치? 통분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런데 이건 거꾸로 이걸 분리를 시켜보는 거야. 자, 위에 배웠던 이 개념으로 두 수의 차를 먼저 떠올려. 그럼 X 플러스 1은 X 빼니까 몇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방식이긴 하지만 큰 거에서 작은 걸 뺀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수, 분모가 작은 수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큰 수를 뒤에 쓰고. 그럼 자, x, x 플러스 누가 커? x 플러스 1 크잖아. x 플러스 1, x 빼니까 한 개 차이 나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1이 되니까 필요 없고 순서를 어떻게? 그렇죠.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적는 거야. 그럼 밑에 있는 거 똑같은 원리로 한 개 차이 나잖아. 계속 한 개 차이 나니까 순차적으로 쓰면은 x 플러스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 이건 어떻게 돼?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1 어떻게 돼? 그렇지. 빼기 x 플러스 3분의 1.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가운데 있는 애들이 다 나가리가 돼버린다, 그치? 나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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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버리니까 이 두 덩어리만 남는다 이거지. 그럼 뭐 간단하자. 아까 배웠던 통분의 원리를 이용해서 두 개만 딱 통분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x와 x 플러스 3이니까 뭘 곱해? 최소공배수. 공통된 게 없으니까 그냥 곱하면 된다 이게. 앞에 거 x 플러스 3, 뒤에 거 뭐야? 빼기 x가 되니까 지워지면서 x, x 플러스 3분의 3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갔지? 이 두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된다 이거. 자, 기본적으로는 통분을 쓰되 뭔가 항이 굉장히 많어. 그럼 이게 분리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부분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 번분수가 나와 있는데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다항식이 자, 그냥 가볍게 한번 번분수 계산이 왜 그렇게 이루어지느냐. 자, 분수가 다시 이중적으로 들어있는 거 번분수라 그래.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자, b분의 a를 뭐 c분의 d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실은 이거의 뜻이 뭐냐 하면은 이 뜻이 뭐겠어? 자, 무서우면 이렇게. 자, 무서우니까 이렇게 해봐. 자, 오른쪽 주먹, 왼쪽 주먹. 오른쪽 주먹에서 왼쪽 주먹을 나눈 거지, 그치? 즉, b분의 a에서 c분의 d 한 거라고. 근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계산 과정에 대한 설명할 때 나누기는 뭘로 바꾸라고 했지? 곱하기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랬지. 어떻게 하면은? 그렇지. 역수를 하면 되는 거야. 역수를 하면 곱하기 바뀌는 거야. 그럼 역수 처리 해봅시다. 그럼 b분의 a인데, 곱하기가 되니까 c분의 d가 아니라 뭐가 돼? d분의 c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3번 원리를 이용해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더니 어떻게 돼버리더라? BD분의 AC가 돼버렸어. 자, 이렇게 이해했지 이제. 자, 그럼 어떻게 해서 번분수가 가까운 거 있는 게 분모로 들어가고 먼 쪽에 있는 게 분자로 들어가는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된 거지. 이해갔죠?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만들지 말고 그냥 외우세요. 당연히 가까운 쪽이 분모, 원 쪽이 분자가 되는데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한 거라고. 알겠죠? 요 정도 번분수 계산해 줄 수 있으면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비례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비례식도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닌데, 뭐, 자, 비례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 대 B는 C 대 D다 이랬어. 내가 두 개 먹을 때 너 한 개 먹어라. 그 말은 네가 네 개 먹을 때 두 개 먹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이거랑 똑같은 뜻이 뭐냐 하면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 가까운 거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한 비율이 똑같다 이거야. 두 개 대 한 개야. 그럼 네 개 대 두 개, 여섯 개 대 세 개 이렇게. 이 비율이 똑같아야 돼. 비율. 비율이 똑같아야 되는 거라고. 그럼 다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비율. B에 대한 A의 비율이 D에 대한 C의 비율이 똑같다는 뜻이거든.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식을 좀 분수꼴이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해? 자, 양변에다가 통분을 하는 거지. BD를 곱해주는 거야. 여기도 BD, 여기도 BD 똑같이 곱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BB 지워지니까 결론적으로 AD는 BC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비례식을 푸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가까운 거, 먼 쪽,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게 같죠, 그렇죠? 자, 그래서 비례식이, 비례식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일단 이해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비례식의 성질에 여러 가지 쭉 나오는데, 비례식의 성질은 어떻게 보이시면 되는 거냐. 자, 외울 필요 없고, 요거를 선생님이 어떤 일정한 값, 이게 두 배일 수도 있고, 세 배일 수도 있고, 네 배일 수도 있으니까 K배라고 딱 해보자, 이거야. 그럼 자, B분의 A가 K야. 그럼 이제 A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BK가 된다는 소리, BK. C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DK가 된다는 소리지.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갖고 여러분 2번, 3번, 4번 자 2번, 3번, 4번에다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2번에서 지금 이게 왜 성립하는지 좀 여러분이 궁금할 거 아니야.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B분의 A 플러스 B는 D분의 C 플러스 D가 성립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대로 넣어보는 거야. 자 A가 BK라고 그랬으니까 A 자리에다 BK를 그대로 넣어보는 거야. 그럼 BK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요거에다 밑에다 써볼게요. BK를 집어넣으니까 B분의 BK 더하기 B니까 B로 묶이면서 K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딱 지워지고. 마찬가지로 C가 DK라고 했으니까 DK 더하기 D니까 D 묶이면서 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갔죠? 그쵸?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걸 다 2, 3, 4를 외우지 말고 비례식이 나오면은 이 수를 뭐로 놓고 K로 논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K라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거야. 알겠죠? K라 문제를 가정하고 A라는 미지수를 갖다가 B에 K배한 거다. C는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가정, 이렇게 가정한 요 값을 주어진 문제에 대입해서 푼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거야. 이렇게 가정해준다는 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비엘이 정도는 여러분이 외워줄 필요가 있어. 저 이게 무슨 뜻이냐? 자, B분의 2, D분의 C인데 하나 더 있네. F분의 2가 있으면은 어떻게 하냐? 분모를 쭉 더한 거랑 분자를 더한 거랑 같은다, 같다. 이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증명하겠어? B분의 A, D분의 C, 여기 하나 더 있잖아? 뭐? F분의 2가 K라고 가정을 해봐. K라고 가정을 하면은, 해볼까요? 증명은 쉽다니까, 되게. 자, 이렇게 되고, 이 F분의 2죠? F분의 2가 뭐라고 한다고? 자, K라고 딱 해보자, 이거. 그럼 A는 BK, D는, C는 DK, 하나 더 생기겠지, 그치? 뭐야? E는 FK,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이 내용을 갖다가 어디다가? 다 집어넣어보는 거야. 응?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자, 분모 다 더한 거. B 더하기 D 더하기 F분의 A 더하기 C 더하기 E랑 애가 K가 되는지를 한번 보이자, 이거야. 당연할 수밖에 없다, 이거야. 자, A 자리에다 BK 넣고 DK 넣고 FK 넣어버린다. 뭐야? BK, DK, FK니까 K 묶이면서 B 더하기 D 더하기 F가 될 거 아니야. 이해갔죠? 아, 그러니까 당연한 거구나. 분모 더하고 분자 더해도 당연한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는데, C는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지. 이게 D분의 C니까 이걸 내가 이렇게 한다고 틀린 건 아니잖아. 그치? 여기다 두 배 했어. 그럼 두 배 한 걸 더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네 배 했어. 어차피 네 배, 네 배 똑같은 거니까. 그치? 그럼 여기도 네 배도 된다. 이게 성립한다는 사실이야. 여기까지 확장시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더하더라도 똑같이 분모 분자에 똑같이 실수배를 한 걸 갖다가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끼리 더하면은 역시 그 비율이 똑같다라는 게 가비의 리가 되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뭐 간단하게 문제 하나를 내가 내보면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가비엘이를 언제 쓰느냐면은 분모를 더했을 때와 분자를 더했을 때 그 비율이 일정할 때 있지. 직관적으로 그 가비엘이 문제라는 걸 느껴야 돼. 가령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문제라는 거야. 자, x 대 뭐 2y 플러스 3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y 대 2z 플러스 1. 그 다음에 z 대 뭐 2x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놓고 k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뭐 이거 뭐 이렇게 k라고 놓고 k를 구하게 해서 x kx가 2y 플러스 3이고 2z 플러스 1이 ky고 2x 빼기 4가 kz인데 막 그 열나게 풀어봐야 풀 수는 있어요. 한참 막 연립방정식 풀어갖고 이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나있겠지. 나가리가 되는 거야. 우리 40분 동안 2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걸 10분 동안 만질 거야 한 문제 갖고? 아니다라는 거지. 딱 각인을 시켜야 돼. 딱 더했더니 분모 더했더니 뭐야?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되어버렸지. 그치? 맞아? 분자를 딱 더했더니 어떻게 돼? 2x, 2y, 2z인데 상수 한번 봐. 3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하니까 나가리 되잖아. 그치? 그럼 결국은 뭐야? 두 배 차이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답이 뭐다? 2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조금 어렵게 내면은 아까 선생님이 한 것처럼 여기에다 이제 뭐 두 배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아마 안 나올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어떻게 하자. 뭔가 비례식이 펼쳐졌는데 뭔가 격정적이야. 얘가 조합 자체가. 격정적인데 분모의 약과 분자약을 딱 더했는데 그 두 배가 되더라. 세 배가 되더라. 이런 상황이 나오면 그게 가비엘이 문제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되는 거야. 이해 갔죠? 자, 이번에 무리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제. 자, 무리식에서는 일단 제곱근이 뭔지를 일단 이해는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총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루트, 무리식이 뭔지, 무리수가 라는 게 뭔지는 알 거다, 이거야. 제곱근이. 자, x제곱이 a야. 그러면 그때 나타내는 x, 그 x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하는 거야.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제곱근이라고 불러. 이런 뜻이지. 널 제곱시키면 a가 나와. 이런 뜻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야. 아니 왜 이런 게 만들었냐. 이거 이런 거 문제가 없었지. 그냥 이건 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 정수로 표현되니까 x는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끝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것 때문에 표현이 안 되는 거야. x제곱이 3이야. 그러니까 어떤 수를 넣어서 3이 되는 내가 알고 있는 정수는 없잖아. 그치? 숫자가 안 생기잖아. 그치? 그래서 사람들이 약속을 한 거라고. 분명히 이걸 만족하는 애가 두 개인 건 알겠어요. 음수를 넣든 양수를 넣든 제곱하면 양수가 되니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고 약속을 해준 거야. 널 제곱해서 3이 된다라는 걸 이렇게. 여러분 이제 확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
3승을 해서 3이 됐다. 그럼 이거 어떻게 약속하는 거야? 얘는 이게 제곱근이라서 아무 숫자를 안 쓴 건데 세제곱근이야. 3승에서 3이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 조그맣게 3을 쓰고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주는 거야. 이게 만약에 A면은 이렇게 약속을 해주게 되는 거지. 대충 알겠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 쓰는지. 이걸 이제 제곱근이라고 불리우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뭐야? 어떤 수를 제곱하면 3이 되는 거니까 제곱하는 거에 대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항상 두 개를 가진단 말이야.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하지만 요 경우는 틀리다 이거. 뭐인 경우? 0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x값이 뭐밖에 없겠어? 0밖에 없잖아. 이건 하나만. 애가 좀 특이한 경우야. x 0 되는 거. 그러니까 루트 0은 하나밖에 없지만 나머지들은 다 두 개씩 생긴다라는 걸 일단 상식적으로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그런지 않아. 상식적으로 파악하시면 되는 거고 일단은 이제 우리가 유리식 계산처럼 무리수가 나와 있는 수를 어떻게 계산할지가 중요한 거잖아. 그렇지? 자,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뜻 자체가 제곱해서 A가 된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수를 만났을 때 이게 자연스럽게 인식이 돼야 된다고. 뭔 소리야? 제곱해서 뭐가 된다? 제곱해서 A제곱이 됩니다. 그럼 무슨 소리야? 그 소리. 그 소리가 A라는 소리지. 그 수가. 이해 갔어요? 이렇게 인식을 해줄 수 있으면 된다 이거. 알겠어? 그러면 좀 확장을 시켜보자 이거야. 자, 어떤 애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 이제 곱하기도 한번 해보자 이거야. 루트 AB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는 뭐 여러분 잘 알겠지만 지금 자, 이 경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 수를 루트 안으로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누기는 어떻게 하느냐? 자, 나누기. 나누기 어떻게 하라고 했어? 곱하기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N은 이렇게 한꺼번에 나타내기도 합니다. 알겠죠? 요 정도를 이제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확장된 수의 계산을 해내면 되는 거예요. 막 가령 예를 들면은 자, A제곱 B 곱하기 AB 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었어. 자, 그럼 봐봐. 루트 A제곱 B라는 건 뭐라 그랬으니까 루트 A제곱 곱하기 루트 B인데 루트 A제곱이 A니까 요거는 밖으로 빼내버리란 말이야. 그래서 A 루트 B. N은 B제곱이니까 B가 빠져나가고 B 루트 A 이렇게. 됐죠?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AB 루트 AB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는 거야. 됐죠?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쉽지 않아, 그치? 그냥 곱하면 그냥 그대로 곱하면 돼. 나누기는 분수꼴로 나타내서 분모로 집어넣는데 여기서 분모 분자에 있는 것 같다 루트 안에다 한꺼번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알겠죠? 요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포인트는 뭐냐? 이런 건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고 당연히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고 아까 유리식 계산의 핵심이 됐던 게 통분을 할 것이냐 분리시킬 것이냐 분분수 두 가지였던 거면은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제 이중분호라 sorry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유리화라는 게 있어요. 유리화. 자, 유리화가 뭐냐? 자, 숫자가 막 이렇게 분수가 굉장히 정수와 무리수라 유리수와 무리수가 짬뽕이 되어 있는 막 이상 야릇한 어떤 숫자의 조화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아까 봤듯이 얘를 통분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처럼 단순하게 나와 있는 다항식이라든지 정수꼴로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당혹스럽단 말이에요. 그치? 이걸 이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어. 그걸 유리화라고 불러. 어떻게 유리화를 시키느냐. 자, 얘를 약간 간격을 좀 멀리 띄웁시다. 이렇게.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라는 걸 배웠단 말이야. 자, A 플러스 B에다가 A 마이너스 B. 똑같은 모양에다 부호만 가운데 달리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곱셈 공식 하면. A제곱 빼기 B제곱이 됐던 사실 기억하지. 이걸 확장하는 거야. 자, 요렇게 모양은 똑같은데 가운데 부호만 틀린 걸 갖다가 우리가 이런 걸 부른 이름이 있었어요. 뭐였죠? 그렇죠. 그걸 켤레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 켤레를 이용하는 거야. 자, 알다시피 아까 루트는 제곱하면 이 안에 있는 수가 나오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이 모양을 활용하는 거야. 여기다가 양변에 이거에 켤레를 딱 곱해버리는 거야. 자,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면 상관없는 거잖아. 그치? 그럼 봐봐. 얘를 곱하면은 이게 뭐가 되겠어? 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니까 곱해버리면은 A제곱, B제곱이 된단 말이야. E제곱은 4야. 근데 루트 3제곱은 뭐야? 이 뜻이 뭐라고? 제곱하면 3이 되는 수니까 4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가 루트가 사라진다 이거야. 4 빼기 3이 돼버리니까 1이 돼버린다고.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돼? 이거의 켤레를 딱 곱해버리는 거야. 똑같이 분모 분자에다가. 어떻게 돼? 4 빼기 3. 그러니까 분모가 뭐가 됩니까? 분모가 1이 둘 다 돼버리죠. 그쵸? 그래서 이 계산은 1이 돼버리니까 2 빼기 루트 3에다가. 이건 뭐야? 2 플러스 루트 3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나가리 되면서 4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치? 별거 아니죠. 그쵸? 아, 유리화라는 거는 켤레를 어떻게 하더라? 켤레를 분모에
곱하자. 알겠죠? 당연히 분모 문제에 같이 곱해야 되는 거지, 그치? 분모만 곱하면 안 되겠지, 그치? 분모에 곱해서 이쁘게 만들어주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무리식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게 조금 어려워요. 이게 좀 난이도가 어려워요. 두 번째가 바로 이중근호라는 거예요, 이중근호. 자, 이중근호라는 건 뭐냐? 루트 안에 다시 루트가 들어가 있는 이런 아주 흉측한 형태를 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긴 애를 말하는 거야. 이런 꼴을 우리가 이중근호라고 해. 그럼 이 수의 실체가 뭐야? 제곱하면 a 플러스 루트 b가 되는 숫자잖아, 그치? a 플러스 제곱하면. 그럼 애 루트를 벗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걸 벗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애는 제곱하면 4라는 거는 2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이긴 거란 말이야. 이게 완전 제곱이 돼야 루트를 벗기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안에가 완전 제곱이 돼야 제가 벗길 수가 있어, 루트를. 그러면 결국은 애를 벗기고자 하면 이 안에 있는 수를 갖다가 완전 제곱수로 바꿔달라 이런 뜻이야. 이해 가요? 자, 지금부터 잘 생각해. 이런 애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뭔가를 제곱해서 애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보세요. 루트 m과 루트 n을 제곱을 해서 이런 애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럼 안에 거만 보는 거야. 자, 천천히. 안에 거 봤더니 어떻게 돼? 루트 m은 제곱해버리면 어떻게 돼? 이거 제곱할 줄 알죠?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중간에 곱하기 두 배에다 두 개 곱한 거. 맞아? 그러면은, 루트 m 제곱하면 m, 루트 n 제곱하면 n이니까, m 플러스 n이 되고, 중간에 2 루트 m, n이 될 거라고. 맞아? 루트 n 곱하기 루트 n은, 아까 곱하기 해서 하는 거 알죠? 루트 안으로 곱하기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게임 끝났네. 아! 요 놈의 식기가, 요 놈의 식기랑 대응되게 해주면 되는구나. 요 놈의 식기가, 요 놈의 식기랑 대응되면 되겠구나. 물론, 제 선생님이 좀 빼먹은 게 있어.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런 꼴일 때, 너가 무조건 애를 2를 빼내야 돼. 무조건 2를 꾸역꾸역 빼내. 무조건 빼내야 돼. 빼내고 남은 애를 이제 B라고 합시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합이 되고, 곱이 되게 만들어주면 된다. 이거. 하나 더 활용할게. 만약에 여기가 빼기로 돼 있으면은, 빼기 꼴로 만들어주면 된다고. 이렇게. 여기가 빼기가 나오겠지. 다시. 자, 야. 완전 제곱이 돼야 벗겨지니까 애를 완전 제곱의 루트 꼴로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야. 제곱을 시켜봤어. 그럼 꼬라지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다시 여기를 무조건 2로 맞춰주세요.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부분, 당연히 여기 AB는 루트로 생긴 애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유리수야, 유리수, AB는. 자, A라는 유리수가 어떤 두 수를 더해서 A가 되는 수, 뭐야? 어떤 두 수를 곱해서 B가 되는 수를 찾아주기만 하면 끝난다. 이거.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식이야. 자, 루트 5 빼기 2 루트 6. 근데 이렇게 안 주고 애를 이렇게 준다고 5 빼기 루트 24라고 줄 거라고. 그럼 당황하지 말고 완전 제곱이 되면 곱하기 두 배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를 무조건 2를 빼내야 돼. 2를 뺀다는 건 4 곱하기 어떤 수의 꼴로 만들어주는 거야. 24는 4 곱하기 6이죠? 그러니까 2 루트 6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럼 우리 무슨 생각만 해? 어떤 수를 더해서 뭐가 되고? 5가 되고. 그 다음 뭐야? 곱해서 6이 되는 수를 한번 짱구를 굴려봐. 어려운 조합이 아니잖아. 그치? 쉬운 수를 내겠지. 당연히 시험이니까. 방정식 풀지 마시고 그냥 다 직관적으로 생각. 3이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아, 3 빼기 루트 3 빼기 루트 2에 완전 제곱을 하면은 이게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외워버리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결과는 이게 이렇게 나왔을 테니까 답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루트 2 빼기 루트 3으로 쓰면 안 되는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돼. 왜? 양의 제곱근이죠. 양의 제곱. 양수여야 된다고. 이 루트 2 빼기 루트 3 하면 음수가 돼버리니까 큰 수를 먼저 써줘서 이렇게 마무리 져주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죠? 별거 아니지, 그치? 하나만 더 해볼까? 7 마이너스 2 루트 12 이렇게 돼있다. 플러스로 해볼까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냐? 바로 하자, 이제. 자, 더해서 뭐가 되는 수? 더해서 7이 돼. 그 다음 뭐야? 곱해서 12가 돼. 다시 2가 없으면 2를 밖으로 빼내야 돼, 무조건. 자,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뭐야? 더해서 7 되고 곱해서 10이 되는 거. 4, 3이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루트 4. 이건 뭐 큰 거 작은 거 필요 없겠다. 플러스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루트 4는 2니까 2 플러스 3이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유리식과 무리식 배웠고, 여기 상등정리에 대한 거는 이미 옛날에 복소도 다룰 때 선생님 복소도 상등정리 했잖아. 허수는 허수끼리, 실수는 실수끼리. 같다고 한 것처럼 항등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같다. 무리수를 포함하고 있는 식은 무리수끼리 같다. 이렇게 같다고 해서 항등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이죠.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시간부터 방정식, 부등식으로 본격적인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파트죠. 방부등식, 함수 이쪽 파트를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